416번을 생각해 보세요. 416번. 편지를 안 시키고 왔으니. 416번. 이번에는요, F 역함수 B라고 해서 5가 나왔어요. 그럼 얘가 뭐야? X. 얘가 원래 FX 함수에서는요, 얘가 지금 바뀌는 거죠. FX는 Y라고 나왔을 때, 이 Y 값이 얘와 똑같고, 이 X 값은 얘와 똑같아. 그래서 FX의 식이 지금,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여기 X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Y 값을 B를 찾아주는 거죠.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 플러스 4니까 1 이렇게,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것은 이 B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해돼? 잘 모르겠다. 이해됩니다. 자, 417번. 얘는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자. 얘는 그림으로 그려서 해줄게. 자, 역함수를 구할 때는 y는 x에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. 그럼 함수 y는 x의 제곱 플러스 1은요 여기다 1 찍고 이렇게 선을 그어줘.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호물선의 식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얘를 y는 이렇게 됐잖아요. 그럼 여기서 요 점은 요 점으로 바뀌는 거지? 어? 그럼 요 점이 잡혀 뭐야? 내가 0,1인데. 1,0이지. 1,0이 잡고, 이렇게.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다. 그죠? 이게 평행을 한 거잖아. 자, 그러면 우리가 얘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? X의 범위가? 아,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지어졌구나. 0보다 크다니까 요만큼 지어주면 되겠네. 그럼 이쪽에서는 그림이 대칭 이동하는 건 요만큼이 되겠네. 그죠? 그럼 x가 0보다 크고 y 값은 뭐보다 커야 돼? 1. y는 1보다 크다 나왔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x의 범위 어떻게 돼? x의 범위. 1보다 크. x는 1보다 크다 나왔다. y 범위는? 0보다 크다. 0보다 크다. 그렇게 돼. 맞잖아. 그러면 잘 봐. 얘랑 얘가 바뀌었죠. 얘랑 얘가 바뀐 거지. 어? 아, 역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범위가 이렇게 서로 바뀐다는 거야. 그래서 좀 이해됐어요? 네. 자, 다음 역함수를 구하시오. 이런 문제는요, x, y를 바꿔주시면 돼요. 그래서 y는 2x 플러스 3의 역함수를 구하면 x, 2y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. 이런 것보다. 네. 자, 그렇다. 머리 아파. 자, 정리하세요.